안녕하세요, 광자입니다. 벌써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회사 업무 시간에도 머릿속을 맴돌던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여름 뚜벅이 여행부터 시작해서 고생한 저를 위해 호캉스 그리고 물놀이도 함께 다녀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놀러가는 건 좋은데 매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바캉스 패션. 들뜬 마음만큼이나 멋지게 코디하고 놀러가고 싶은데 결국 집에 있는 옷들로 스타일링을 하다보면 여행의 흥만 떨어뜨리는 코디를 하기 십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코디를 망쳐서 바캉스 텐션이 떨어지지 마시라고 여행, 호캉스, 물놀이 등 다양한 바캉스 테마에 활용할 수 있는 코디 세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특히 소재 그리고 컬러감을 통해 각 테마에 맞는 코디를 연출해봤으니 여러분들의 바캉스 룩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준비한 다양한 테마에 어울리는 바캉스 패션 세 가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코디, 여행 룩. 꼭 쉴 때 제대로 쉬지 않고 저처럼 휴가 시즌마다 두 발로 행복을 개척해 나가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는데요. 특히 뚜벅이 여행의 경우 체크해야 할 것이 활동성 그리고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상의는 저의 좔좔 흐르는 땀을 모두 흡수해줄 코튼 소재의 오버핏 티셔츠를 착용하였고 팬츠는 헤링본 틸 원단을 사용하여 높은 밀도를 자랑하고 핀턱의 디테일이 너무너무 멋스러운 카키 컬러의 쇼츠를 착용해봤는데요. 두 제품 모두 핏과 디테일만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무심코 멋을 부려야 하는 여행 룩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여행에 있어 백팩을 빼놓을 수 없겠죠? 여행용 백팩 선택 시 체크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 바로 수납 공간과 착용감인데요. 2박 3일 여행 정도는 거뜬하게 소화할 수 있을 크기와 수납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착용감이 너무너무 편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정복하고 와도 문제없을 것 같더라고요. 또 한여름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땡볕이기 때문에 버킷셋 하나만 딱 챙겨주시면 멋도 실용성도 모두 챙긴 여행룩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코디는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을 위한 호캉스 룩. 일단 코디 소개에 앞서 회사에서 온갖 일로 치이며 휴가까지 버텨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광자의 호캉스 룩을 참고하셔서 행복휴가 보내시는 일만 남으셨는데요. 호캉스 룩은 그야말로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를 표현하고자 핏이 여유있고 시원시원한 화이트 컬러의 린넨 팬츠를 착용하였고 상의는 멋과 시원함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오픈 카라 티. 그리고 슈즈는 스웨이드와 코르크 소재가 사용되어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 넘치는 샌들을 착용해봤는데요. 저는 평소 시계를 많이 착용하지만 호캉스만큼은 비교적 가벼운 룩을 연출하기 위해 팔찌를 착용해봤답니다. 또 팔찌를 쭉 따라가 손을 보니 매력 촤촤 넘치는 가방 하나가 보이시죠? 아이보리와 네이비 컬러의 배색은 특히 마린 룩을 연출하기 정말 좋은데 디자인과 컬러감만으로 호캉스에 이만한 가방이 또 있을까 싶네요. 비교적 가볍게 다녀오려고 했던 호캉스, 어쩌다 보니 호화로운 코디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호캉스인가? 자, 드디어 마지막 코디. 휴가 시즌에 나는 아쿠아맨이 되고야 말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물놀이 룩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워터파크, 계곡, 바다 등 물놀이를 가실 때는 보통 수영복 혹은 래쉬가드로 갈아입기 때문에 편한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를 대충 골라 입고 다녀와도 상관은 없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 여름 멋쟁이들은 대충 입고 갈 수 없겠죠. 상의는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블랙 컬러의 티셔츠, 팬츠는 물놀이 룩의 무드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컬러 블럭 형태의 쇼츠, 슈즈는 좋은 건 돌려 신으라고 도덕 시간에 배웠기에 호캉스 룩에 착용한 샌들을 그대로 착용해 봤답니다. 아, 그리고 물놀이 룩에 있어 가방 선택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테마의 바캉스에 비해 물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코튼 소재보다는 PVC 소재를 사용한 가벼운 토트백 하나만 딱 들어주시면 실용성과 멋을 겸비한 패션 자파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코디도 준비됐으니 근심 걱정 시원하게 다 적셔줄 물놀이를 떠나볼까요? 저와 함께 알아본 바캉스 패션 3가지 도움이 되셨나요? 마음 같아선 아주 각 테마별로 코디를 4가지씩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도저히 제 몸과 머리가 마음처럼 따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은 제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아무튼 여름 휴가는 우리가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스페셜 데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코디도 멋지게 해서 인생샷도 남기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서 일하고 공부하며 지친 심신을 기분 좋게 달래셨으면 좋겠네요. 또 오늘 영상을 통해 코디는 알차지고 지갑의 부담은 비교적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하이버에서 오늘 코디에 활용된 상품들이 할인 기획전이 진행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바캉스 쇼핑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ank you.